소원 하나 들어줄게. 내가 만든 요리를 먹으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심플하지? 소원이요? 대체 누구? 나? 마녀야? 마녀요? 인어공주 겨울왕국 그런데 나오는? 지금 임대료 내기도 벅차잖아. 10달러한테 넘기면 임대료 정도는 낼 수 있을 거야. 마녀라니. 마녀라. 마녀? 난 소원을 이뤄주는 마법의 요리를 만들어. 관심 없음 이만 가고. 저기요. 자, 계약 성립. 일단 제 식당이니까. 네 식당? 아니지. 내 식당이야 이제. 그런 갑질이 어디에 있어요? 가? 네. 오케이? 마녀가 뭐 대수야? 날 죽이기라도 하겠어? 뭐 어쩌겠어? 계약이 뭐? 그 계약 말인데요. 확실히 합시다. 이 가게가 내 거다.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대출이자. 그 전기세. 수도세. 그 재료비. 그 단가? 나는? 내 인건비는요? 그 수익을 나누시던가 정확히 계산을 해야죠. 그게 진짜 계약이죠. 5대5. 콜! 손님 없기만 해봐. 이게 무슨 사람집도 아니고. 마음에 드십니까? 네? 그쪽이요? 인테리어요. 그럼 그쪽이 오대표 대체 정체가 뭐예요? 그냥 그림자라고 생각하세요. 보이지 않게 도움을 드리는 서포터. 필요한 일 있으시면 언제든 부르세요. 제가 있는데 심심할 틈이 있겠어? 어서 오세요. 우연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네가 여긴 어떻게 왔어? 길을 잃었는데 누나가 여기 있을 줄은. 아! 따가워! 아프잖아! 말한 거죠? 알바라뇨? 내 마음이야. 누나, 제 이름 길룡이에요. 이길룡. 이제 전부 모인 셈인가? 당신이 만든 요리를 먹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요? 제 소원은? 복수. 하고 싶어요. 로또만 당첨되면? 취업이요. 이왕이면 번듯한 곳에. 그 사람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이 천생 배필을 만나서 잘 살 수만 있다면. 이걸 먹으면 정말 로또에 당첨되는 거죠. 후회 안 하겠어? 네, 후회 안 해요. 잘근잘근 씹어먹어. 다 먹은 후엔 돌이킬 수 없으니까. 완전 맛있어. 이렇게 맛있는 음식 진짜 처음이에요.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제 소원은 언제 이루어져요? 언젠간 반드시 이루어질걸. 단, 대가는 필요해.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대가요?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돼요? 대가가 크건 작건 그건 본인이 감당하는 거야. 정말 당신이 한 거예요? 복수라는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지? 전 복수를 바라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힘이 돼줄 수 있는 소원을 빌면 괜찮지 않을까요? 좀 재밌어질 것 같네. 그 눈빛 마음에 드네. 내려와! 이게 소원이 이루어질 거냐고! 내가 죽게 만든 사람이 한둘은 아니잖아.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죽여달라고 한 건 아니었다고요! 지금 너 이러는 거 위선이야. 더 이상 개입하지 마. 그의 인생에. 당신이 죽는 것까지 지켜볼 순 없습니다. 나 죽으면 꽃단송이라도 꽂아주시려나? 그 대가가 너무하잖아요, 지금! 내 소원은 아직인가?